Reparenting Journey merupakan perjalanan mengasuh diri untuk mencintai lebih baik sebelum membesarkan anak kita sendiri, sehingga bisa mengasuh anak dengan baik. Halo. 내가 잘 키울게. 최고 강한 사람으로 내가 잘 키울게. 듣기 싫어도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 소풍도 못 가면서 배부르고 뜨뜻하니까 자꾸 잠이 오잖아. 네. 오빠 또 틀렸어. 사고 싶으면 화장을 드세요. 쉬는 시간에 틀린 거 식수도 다시 해요. 배부르면 잠아. 집중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잠깐 나가있어. 그냥 동의해서? 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소회장님 영장 들어갑니다. 동일한에 도장 찍어주세요. 내가 네 엄마인데 누구나 둘러 들어간 거. 어머니가 바라던 게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지? 밥이요? 어머니 앞에서 단한 번도 엄마 의식을 회복한다고 해도 글쎄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아들 안 죽어. 아니 내가 안 죽여요. 왜 그걸 포기하세요? 왜? 엄마야 엄마. 왜 그래? 응? 좀 못 먹자. 저 포기 안 해요. 모두 날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못 깨어날 거야. 저렇게 살아나지. 호박 죽을 듯이
하필이랑 계시주세요. 미안나? 강호야. 강호야! 강호야! 상실감에 사내 의지로 내려놓는 거죠. 잘 돌봐주고. 잘 먹어. 먹으라고! 먹으라고! 입까지 먹어! 부르면 참아. 손을 끌고 못해. 부르면 참아. 참 공부 못해. Menjadi orang tua adalah perjalanan dalam bertumbuh. Perjalanan yang dimulai dari membangun kesadaran dan pengenalan diri sendiri secara utuh. Reparenting yourself before parenting your child. 그런 말이 있더라고. 엄마는 세상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다.